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정말 날씨가 봄같이 따뜻해요. 어찌나 따뜻한지 오늘은 아주 큰맘 먹고 제가 아주 대대적으로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저 지금 여기 이틀 동안 제가 아주 정말로 대대적으로 손을 봤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이 한 곳에 계속 있으면 꼭 같은 물건이 고여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자리 바꿈도 새로 싹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들 물도 흠뻑 주고, 그리고 또 영양제도 좀 듬뿍 주고. 이렇게 지금 자리를 다한 번씩 바꿔줬어요. 이렇게. 요거 보이세요? 저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저 구석에 있어가지고 화이트 그린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방치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자리 바꾸는 게 정말 큰맘 먹고 바꿔야 되는 일이라서 마음이 안 먹어져가지고 찰필 미뤘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분갈이도 몇개 해주고 하엽도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리 배치도 다시 싹 했답니다. 요런 아이들. 벤바디스예요. 구석에 있어서 잘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앞에 보이게끔 지금 진열을 해놓고 또 혼자 자아도취 하고 있습니다. 예쁜 아이들 사실은 많아요. 근데 제가 관리도 좀 소홀히 했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이들 눈 마주춤도 못 해주고, 아휴, 그냥 좀 알게 모르게, 좀 속상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평안한 오늘을 또 맞이하고, 햇살 받은 다육이들 보니까, 저가 마음이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힐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제 슬슬 그 충이 한참 또흙 속에 서식을 하고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스물스물 기어 나올 때도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지금 담아 봅니다. 예쁜 아이들은 예쁜데 물이 들고 건조할수록 흙 속에 충이 많이 살아요. 어차피 자연에서 온 흙은 미생물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자연적으로도 깍지라든가 또 진딧물이라든가 뭐 솜깍지라든가 또는 응애라든가 아니면 뭐 나방, 나충 이런 아이들이 그흙 속에 같이 서식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요렇게 기온이 급 추웠다가 요렇게 올라갈 때그 아이들이 충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주면 좋은데, 우리 일상생활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직장 아니어도 다른 일로도 바쁘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조금 소홀할 수 있는 다육이들이 있죠. 그러다가 보면, 아이들이 당연히 충이 생깁니다. 근데 요 충이 생겼을 때그 잎이 지물지물하거나 목대가 고사가 되거나 마르거나 그럴 때는 흙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그 뿌리 속에 깍지가 또는 충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이맘때쯤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맘때쯤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미연의 방지를 해주시면 봄이 왔을 때 얘네들이 활착도 더 빨리 하고요. 겨울에 내내 추웠다가 휴먼에 잠자고 있던 아이들도 금방 깨어나서요. 이쁜 짓을 많이 해준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렇게 그 지금 자리 바꾼 거, 그 다음에 자리 배치 해준 요런 것들도 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충 요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요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 관리하는 법 어렵진 않은데 함께 공유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나탈리나 철화로 들였던 아이예요. 아,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철화에서 싹 풀려가지고 군생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겨울에 요 아이들을 바닥에다가 놨어요. 그랬더니 한쪽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목대가 요렇게 고사가 됐어요. 여기 지금 실뿔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목대가 고사가 됐는데 제가 오늘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아이고, 요거 보이세요? 목대가 고사된 데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흙도 흙 속에 요렇게 요게 하얀 거 보이세요? 요게 지금 가루깍지예요. 깍지 벌레거든요. 이미 흙 속에 이렇게 서식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뿌리에도 지금 이렇게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 보이시면 요거 여기 지금 요렇게 저 손 미워도 좀 봐주세요. 장갑을 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잊어먹어요. 여기 보면 목대가 이렇게 고사됐죠. 말라서 먹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먹고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먹고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 여기 살아있는 부분, 여기 살아있는 부분에 이렇게 흰 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럴 때는 그 일단은 깍지를 없애줘야 되겠죠. 요 깍지, 지금 흰 가루 깍지거든요. 요게 하얀 게. 근데 집이 건조하고 흙이 건조하고 그럴수록 요 깍지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몰랴 카르베를, 제가 갖고 있는 게 몰랴 카르베니까 몰랴 카르베를 여기에다가 분사를 시켜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분사를 시켜주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지만 여기는 새뿌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짝 자르지는 않고요. 아니면 자를까 고민은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뿌리가 하얀 뿌리가 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깍지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제가 흙 속에 묻어서 그 요 다육이를 한번 건강하게 살릴 생각입니다. 요게 몰약이라는 아이예요. 우리가 보통 충제, 균제, 그 다음에 칼슘제, 그리고 성장 촉진제, 그 다음에 강합성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장사에서 이미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는 지금 사용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요 몰카르베가 몰약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고요. 그 다음에 카르베는 에티오피아 그 어원에서 따온 그 카르베라는 몰약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뭐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충하고 균하고 강합성하고 성장 촉진하고 옷자람 방지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요 몰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영양제 뿐만이 아니고 충이나 균제 쓸 때도 당연히 요 몰약 카르베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쓰는 방법 가끔 문의들을 들어오세요. 얘를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작은 병인데 너무 그 소모성이 강하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요거 원액입니다, 여러분. 원액이고요. 요 카르베는 99.9% 항균 비료예요. 그래서 균은 물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충도 당연히 해결을 해줍니다. 거기에 요거는 미생물을 첨가해서 항균 비료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너무들 많이 알고 많이들 사용해 주고 계신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 집에는 몰약 카르베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집에 그 목초액이라든가 계피가루 가지고 계시죠. 그것도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요렇게 깍지가 이미 생겼을 때는요. 약간의 그 화학섬유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집에 혹시 있으시면 써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제나 균제가 뭐 별도로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를 사용해서 한번 희석을 해가지고 분사를 시켜주고 하루 이틀 지켜볼까 합니다. 요 지금 몰약 카르베를 요 병뚜껑에다가 제가 요렇게 따랐어요. 지금 한 5mm 정도 따랐어요. 10mm 안 되고 5mm 정도, 5mm 조금 넘게 땄는데요. 충을 없을 때는 지금 요거는 500ml 병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원래 2리터 페트병에 예방은 10ml를 제가 넣으라고 했고요. 충이나 균이 있을 때는 20ml 병뚜껑 하나를 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요 병이 500ml 짜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5ml에서 조금 넘게 요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다가 요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물은 이미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시고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지금 요렇게 지금 깍지가 손깍지가 있죠. 있는 상태에다가 얘를 분사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분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사를 시켜주시면요. 물론 젖어서도 안 보이는 것 같은 현상이 있지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늘에다가 신문지, 집에서는 신문지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에다가 이렇게 냅두세요. 그리고 저는 내일 또 한번 또 뿌려줄 겁니다. 이제 지금 이 오후 시간이잖아요. 한 2시, 3시 됐는데 이때까지 그늘에다가 냅두고 요 아이가 마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분사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요것도 떨어졌어요. 충하고 균이 생겼을 때는 조금 더 강도 있게 해가지고 쳐주시면 되고요. 이 몰이 그 화학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천연제인데요. 그 미생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충하고 균에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정 내에서 사용하시기 정말 적합하고요. 반려 그 동물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동물들이 있어도 그 괜찮고요. 사람한테도 정말 이롭다고 해요. 왜냐면 그 발암물질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물론 지금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충이 있던 자리거든요. 내일 아침에 제가 요 충이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한 번 더 분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요렇게 분사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말릴 거예요.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흙 위에다가 뭐 이거는 심는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흙 위에다가 묻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묻어가지고 그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지금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손은 안 쓸 거예요. 이대로 저는 말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심어놓고 얼만큼 건강하게 자라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자라는 거 보고 다음 영상에도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그 다육식물뿐만이 아니고 식물들도 많잖아요. 이맘때쯤에 그 잔뜩 희석해가지고요. 한 번씩 흙 속에다 부어주시고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날씨가 이제 그 소환 대환이 지났잖아요. 봄 기운이 더 완연하거든요. 그래서 슬슬 분갈이 준비도 해주시면 좋고요. 분갈이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흙 속에 서식하고 있는 충이나 균도 보고 뿌리 상태도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흙으로 분갈이를 한 번 더 해주시면 그 이 반려화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주저리 좀 영상이 길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정보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